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얼마 전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저희 병원에 오시면 맞을 수 있나 하고 물어보시는 그 환자분이 계셔서 오늘은 과연 지방 흡입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윤곽 주사 같이 얼굴 살을 빼는 방법이나 기술이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병원에서 하는 윤곽 주사나 지방 추출 주사 같은 게 있나요? 다른 병원들 광고하는 것을 보니 특허 받았다고 하는 윤곽 주사들이 있던데요. 그거 주기적으로 몇회 맞으면 얼굴이 작아지고 이중턱, 심부볼살, 볼살들이 없어지던데요. 선생님이 전에 올리신 동영상을 보면 살을 빼는 방법은 지방 흡입 말고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특허를 받았다는 그런 주사들은 뭔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방을 녹이는 주사라고 광고하는 윤곽 주사의 성분은 주로 스테로이드나 히알라제, 아미노필린류의 혈액순환 개선제 등등의 약물을 복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3, 40년간 눈부신 경제 그 발전이 되어서 비만 인구가 점차 늘어나긴 하였습니다만, 100년 전부터 부자 나라였던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남미에 이 살찐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에서도 지방을 녹이는 주사가 연구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1년도,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제가 즐겨보던 당시 더마톨로직 서저리라는 이런 논문에 지방간을 치료하는 성분인 포스파티딜 콜린 주사를 눈밑 지방 조직에 주사하여 지방을 녹여서 효과를 봤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었는데요. 포스파티딜 콜린의 상표명인 라이포스타비를 세번 주사했더니 왼쪽 얼굴이 오른쪽과 같이 좋아졌더라. 이 사진은 라이포스타비를 네번 주사하였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았다고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의사인 패트리샤 구에데스 피 리테스라는 그 여성 의사분이 이 더마톨로직 서저리 논문에 발표를 하였더랬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조명의 방향 차이로 인해 오른쪽이 왼쪽보다 덜 주름지게 나온 것인데요. 여기 이 사진도 똑같은 사람인데 조명술로 인하여 성형전으로 뽀샵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기 쉬운 성형 사진술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튼 2001년도에 이 논문을 제가 발견하고 브라질에서 이 약을 구해다가 2002년도에 그제 얼굴에도 이렇게 맞아보고 여기 그 볼살, 제가 볼살도 많고, 저울도 많아서, 이 처진 불독살에 이게 맞아보고, 또한 그 8명의 그 자원자를 구해서 무료로, 눈 밑에 시술하여 보았는데요. 결국, 1년이 지나, 사진을, 전후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서 그 자원자분들 모두 레이저로 눈밑 지방 제거술을 제가 무료로 다 수술하여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인 우리나라에도 PPC, 이 포스파티딜 콜린의 약자죠. PPC라고 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저는 그 효과 없음을 2002년도에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을 줄여준다는 약들은 스테로이드 성분이라든가, 그리고 히알라제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인 히알루로니데이즈, 그 다음에 콜라겐에이즈, 뭐 타옥트산 등이 있겠는데요. 이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 세포와 지방 조직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방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생겼는데요. 지방 세포를 각각으로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분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매우 연약한 세포막 껍데기가 매우 얇은 톡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기름덩어리처럼 생겼습니다. 즉, 지방세포 하나하나는
지방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주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진 커넥티브 티슈, 즉 결체 조직에 의해 보호되어 있는데, 이는 흡사 이 포도송이들이 껍질로 인해서 모양을 유지하는 것과 같으며, 이 포도송이 껍질이 없어지게 되면 포도알 자체는 흐물흐물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기름 덩어리와 같은 지방세포는 이와 같은 벌집 모양의 결체 조직 안에 쏙쏙 들어가서 지방 조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방세포는 껍질 없는 그 포도알갱이라고 한다면, 지방 조직은 포도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및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인 히알라제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이 벌집 구조를 흐물흐물하게 하는 주사이며,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콜라겐에이즈 또한 이 벌집을 흐물흐물하게 합니다. 즉, 콜라겐이라는 것은 지방 사이사이에 있는 격벽과 같은 결체 조직, 즉 커넥티브 티슈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윤곽 주사를 맞아 그 얼굴 피부가 이렇게 그이 커넥티브 티슈 조직이 허물어지게 되면 말랑말랑말랑하게 되면서 흡사 지방이 없어진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아이스크림이 녹았다고 해도 아이스크림 자체는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 시 열고 들어가 보면 지방은 다 있는데 흐물흐물해져서 팥죽처럼 되어 있으며, 이를 예로 들어보면 포도 알맹이는 말랑말랑말랑 하더라도 포도 껍질이 단단하면 탱탱하게 되는데, 윤곽 주사는 포도 껍질을 물렁물렁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기 위해 윤곽 주사, 살 빼는 주사 뭐 이런 것들로 검색하여 보았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그 광고들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저도 속아 넘어갈 만큼 뭐 글빨 말빨이 어마무지해 가지고 나도 그런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물론 뭐이 세상 어딘가에는 살 빼는 주사의 비법을 가지신 의사 선생님이 존재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지 않고 지방을 없애는 주사나 시술이 발명이 되면 내년에 반드시 노벨상을 탈 것인데요. 왜냐하면 비만은 서구 선진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뭐 미국인이라든가 유럽인들이 앞장서서 윤곽 주사 발명한 사람에게 이 노벨상을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